언니 보면 눈물 버터나. 저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할 수 있는지 이제 날짜 잡고 싶어서 왔는데. 그래요? 네. 언니 결혼 못해. 왜요? 집에 아픈 사람 있잖아, 많이. 네. 엄마예요? 네, 엄마요. 언니가 그리고 또 집에 아픈 엄마 때문에 언니가 결혼을 조금 서두른 것 같지만은 첫째 안 되는 이유, 언니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. 아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막내딸이에요? 네. 이남이녀 중에서 이남이녀예요? 어, 네. 어, 그쵸. 이남이녀 중에서 막내딸이 내 엄마 가시는 길 나 결혼하는 면사포 보여주고 싶어서 서두른 거잖아. 네. 그러나 절대로 언니는 결혼 운이 지금 들어와 있지를 않아. 응? 근데 그 내가 봤을 때 시골이 보여. 산이 보이고. 아, 저 어렸을 때 산 있는 시골에서 살았었어요. 꼴짝에서 살았다는 소리지. 네. 거기에서 내 엄마 고생고생한 것만 보고 산 사람이 당신이야? 네. 내 아버지 술만 드시면 내 엄마 머리채 잡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 보건 안 보건 그런 것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? 가슴이 말해요, 언니 가슴이. 그 조그마한 항아리로 엄마가 병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.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머리를 맞고 살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병이 안 걸려? 그쵸? 응? 저 엄마 사실 엄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내가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학교도 중간에 자퇴하고 어린 나이에 일 시작했거든요. 그때 선생님 저 울리고 그러세요? 제 결혼 물어보려고 왔는데. 네. 네. 결혼보다 급한 게 지금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 네. 당신 마음속에서 나한테 전해요. 우리 엄마 좀 살았으면 좋겠다. 우리 엄마 좀 살았으면 좋겠다. 우리 엄마 좀 살았으면 좋겠다. 정말 어린 나이에 보자기 싸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, 그치? 근데 엄마 고생한 게 싫어서 내 학교 자퇴하면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서울 상봉하면서 엄마 나 기다려줘. 내가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 테니까 엄마 그때까지만 기다려줘. 그러면서 당신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그 아버지한테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내 자식들을 안 맞게 하려 당신이 온몸으로 막아냈던 당신 엄마가 내 눈에 비치거든. 그 당신 엄마 얼마나 아팠을까요? 맞았을 때. 그치? 네. 그런 엄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야. 그래서 엄마 이제 저 호강시켜드릴 수 있는 만큼 이제 돈 많이 벌어놨는데 그래서 돈 많은 남자도 만났어요.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포기하고 돈 많은 사람 선택한 거예요.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려고.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뇌종양으로 다섯 번째 쓰러지셨어요. 지금 병원 생활 10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사랑한 사람 포기하고 내 마음에 없는 사람 만나서 내 엄마 병비 대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충실할라. 네. 그렇게 고생해서 시집간다는 거야? 네. 응?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좋아하는 정원 있는지 지어서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.
그거 이 사람이 자기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정원 있는 집 주워준다 그랬거든요. 근데 엄마가 지금 입으로 먹지도 못하시고 우리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세요. 아, 이제 호강시켜드릴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고 돈 많은 사람 선택했는데 아,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참 당신이 딱한 게뭔줄 알아? 나를 보고 있다는 거. 당신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. 어쩌면 이 앞에 계시는 분이 이 무녀 같은 삶을 살았을까?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환경에서 살았을까? 정말 내 눈에 보인 것만 이야기할 테니까 맞으면 맞다, 틀리면 틀다 네. 얘기해요. 요즘은 배 걸어가는 시대가 아니잖아. 네. 그쵸? 근데 정말로 있잖아. 배 걸어가면서 사회에서 왕따 당해가면서 네. 직장에서 왕따 당해가면서 맞아요. 배고파서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. 도둑질. 도둑질, 쇠도둑질, 뭐, 그거 있잖아요. 뭐, 수포 가서, 뭐, 도둑질. 네. 그 도둑질이 당신은 나한테 뭘로 보이냐면, 배가 고파서, 자취생활 하면서, 주인집, 밥 훔쳐 먹는 게 보여요. 저, 아, 진짜, 이 남자 만나기 전에, 기도했어요. 그냥, 배만 안 굶고, 배만 안 고프게 살게 해달라고. 너무 힘들어서. 그냥 밥만 굶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. 그랬더니 진짜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더라고요. 근데 우리 엄마가 뭘 맛있는 거 사드릴 수가 없어요. 드시지를 못해요. 그러니 이것은 이때 쓰는 말이야. 엄마 딸이 어린 나이에 학교 때려치고 증포 딸을 싸서 엄마 내가 엄마 도와줄랴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그래서 이만큼 그 남자가 아니더라도 당신 어느 정도 성공했어 내가 봤을 때 억척스럽게 살아서 네. 성공했어 근데 그 성공을 보여주고 싶고 엄마한테 좋은 집에 반지 끼워서 옛날에 남들이 내 엄마 무시했던 거 네. 네. 내가 다 갚아주마 맞아요. 내가 내 엄마 맞았던 거이 머리에 피멍 들었던 거 가슴에 피멍 들었던 거 남들한테 가난하게 사는 죄로다가 왕따 당했던 거 내 아버지, 내 아버지, 한잔하게, 남들한테 요일일지 몰라나, 내 가족들한테 폭언과 폭력으로 내 일삼았던 내 아버지, 그 권을 벗어나, 내 엄마 살려보겠다. 당신 여기까지 온 사람, 오늘은 당신도 불쌍하고, 당신 엄마도 불쌍하고, 한번 수술할 때 엄마, 그래도 괜찮았어요. 맞아요. 정신력으로 또 당신 엄마한테 마음속으로 약속한 게 있잖아. 네. 여기한테 타요. 엄마, 나 성공했으니까 응. 살아나줘. 좋은 옷다 입혀주고, 네, 맞아요. 좋은 거다 만나게, 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해줄 네.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줘. 근데 그 딸이 성공을 했어. 그 딸이 성공을 했는데 내 엄마는 이제 가신다 그러시네. 저희 엄마 이제 가망 없나요? 왜 가망이 없어요? 다섯 번째 쓰러지셨는데요. 인명은 재천이라고 했잖아. 네. 근데 엄마 사주 문제네. 일곱 번 손을 대라. 그러면 네. 물어봅시다. 네. 일곱 번 손을 댔나요? 일곱 번 됐으면 끄시고
안 됐으면 두번더 내야 돼요. 사죄 입법 무슨 말이지? 그러니까 머리에 다섯 번 됐다 그랬죠. 아, 예. 머리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아, 있었어요. 어디요? 이 쓸개. 또 하나. 다리 쪽에도 이렇게 이쪽인 거든가 시술이라도 괜찮아요. 허리 쪽인가 다리 쪽인가. 성형수술도 포함되나요? 예. 아, 성형수술 하셨어요. 그러면 됐어요. 근데 이 고비에서 엄마가 일을 놔주시면 네, 되는 거고, 엄마가 돌아가신 작년에, 재작년에 죽을 고비를 아마 우리 엄마 죽었다. 네, 저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. 예, 우리 엄마 죽었다. 식구들이 다 준비해라. 그 연락을 진짜 매일 거짓말 받다시피 했을 거야. 마지막이구나. 또 얼굴 보러 갔는데 2, 3일 달 깨어나고, 또 얼굴 보러 갔는데 2, 3일 달 깨어났어. 그치? 그걸 2, 3년 전에 너무 심하게 반복 많이 했어. 올 12월 달, 내년 1월 달, 3월 달까지 잘 넘기면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. 무슨 뜻인지 알지? 남자가 옆에 있더라도 나 남자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. 응? 언니 뭐그 사람을 꼭 돈으로만 본 것도 아닌 것도 나도 알아. 그냥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그냥 응? 편안하고 살고 싶다. 이미 어린 나이에 지쳤으니까. 이미 어린 나이에. 어린 나이부터 이미 가난하게 싫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맞는 게 싫었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왕따 당한 것을 먼저 알아버렸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는 것을 먼저 알아버렸기 때문에.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, 일곱 번 수술을 해라. 저승사자도 지겨워서 갔겠다. 진짜로 저승사자도 이 정도면은 그 정도 고생하고 사는 사람이면 그래 마지막에 그래 그냥 엄마가 낳는다고 해서 흰채 타고 다니지 일어서지는 못해요. 알죠? 그래도 살아 있으면 줘도 고마운 거죠. 그러니까 숨은 쉬게 해주신대요. 감사합니다. 숨은 쉬게 할 테니까 지금까지 멍들었던 그멍 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그 피멍 들고 살았던 거 빼시고 굶주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대단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쁜 거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내 엄마 때문에 못간 당신 나 버려. 저 진짜 죽고 싶을 때 그 남자 돈이 많다고 해서 돈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도 누구한테 재산 물려받은 거 아니야. 그 사람도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버티고 온 사람이고 사람 착해. 그러니까 마음 줘도 돼. 맞아요. 착해요. 그러니까 마음 줘도 된다고. 어? 감사합니다. 아니 마음 못 주고 있었고 그냥 우리 엄마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가는 때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 그렇게 보지 말고 마음으로 사람한테 마음으로 대해줘요. 더 잘해줄 엄마한테 돈으로 언니가 돈으로 그 사람 안 사겨도 그 사람이 언니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 맞아요. 그랬잖아요. 그냥 빈털털하고 살면 뭐할 건데 그치? 돈이 많아도 빈털털하고 살면 뭐할 것이고 돈이 없어도 빈털털하고 살면 뭐할 거냐. 그냥 언니가 마음을 조금 열어서 그 남자를 조금 사랑하다 보면 언니 한 맺힌 것도 풀어질 것이고. 언니네 엄마 고생하고 마지막에 머릿속에 응고된 거내 아버지가 준 병이고 심장까지 내 아버지가 준 병. 그거 올 수전 내년 봄 수전까지 잘 넘겨서 성공한 모습 꼭 보여서 내 엄마 입에 맛난 것도 드리고 맛난 옷 입혀드리고 맛난 거 해주고 싶은 거 실컷 해줘서
첫날에 엄마 돌아가시더라도 네. 나 성공한 모습 보여주면서 착한 사이 만난 거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했고요. 네. 내가 아까 말했듯이 12월 달 음력으로 자그만 글씨 말하는 거예요. 12월 달잘 넘기셔요. 12월 달, 2월 달, 3월 달잘 넘기면 엄마 다시 한번 눈뜰 일이 있다. 지금은 엄마 반은 눈 감고 있습니다. 그쵸? 사람 잘못 알아봅니다. 산소호흡기 끼고 있습니다. 엄마 맞죠? 산소호흡기는 지금 바로 뛰면 엄마 바로 가셔요. 그쵸? 자식들이 더 살리기 위해서 산소호흡기 끼우는 거예요. 엄마 또한 가진 모진 힘을 버티면서 그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려고 엄마 막 고생하시는데 시간 될 때마다 가셔서 엄마 나와서 자꾸 불러주셔. 그래야 엄마가 깊은 잠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. 아, 그렇겠죠? 엄마 살려주세요. 엄마 살려주세요. 저희 엄마 그럼요. 좋은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. 그렇게 살게 해줄 거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어? 고생 많이 하셨고 내가 박수 보내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런 머리를 누구 그냥 고생 많이 했다.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? 내가 대신 잘해줄게요. 감사합니다. 죽을 만큼 힘들었다. 산 사는 거. 세상 일 사는 거왜 이렇게 힘들었나? 그쵸? 아시죠? 그러니 마음의 병도 하나하나 내려놓으세요.